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, 개기자 허영진입니다. 추석 연휴 영화 중 나쁜 녀석들이 1등. 지난 16일이었죠. 영진이 통합 전사망에 따르면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요, 연휴 시작 전날인 11일 개봉한 영화 중 누적 관객 수 267만 9,888명을 기록을 했습니다. 2위 타짜는요, 168만, 3위는요, 힘을 내어 미스테리 88만원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영화관들 반성 좀 해야겠다. 타짜 개봉관 수가 가장 많았는데 안목이 그렇게 없냐? 나쁜 녀석들 볼만함. 미스터리는 개봉날 무대 인사까지 했는데 무대 인사 때도 관객들이 없었다. 타짜 꼭 봐라. 너무 재미있다. 나만 당할 수 없다. 타짜 보고 좋아하던 카드 게임이 싫어졌다. 나쁜 녀석들 싸우는 장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마동석 이길 것 같다. 타짜, 미스테리, 나쁜 녀석들 다 봤음. 그러다가 화장실 잠깐 갔는데 화장실에 명언 한마디가 더 웃겼다. 내가 봤을 때 이번 추석 영화관이 제일 좋은 수면실이었다. 영화 보는 내내 잠만 잤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영화 좀 재밌게 만들어 봐라. 액션도 있고 코믹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 영화 못 만드냐 라고 아이디 복수열전 이경규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이번 추석 영화 3편, 음식으로 치면은 공갈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겉은 화려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텅이 빈, 좀 아쉬웠습니다.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, 개기자 허영진이었습니다.